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기 동영상이기 때문에. 아이고 세상 강이 저렇게 크다 가니 나는 믿어지지 않네. 그러니까 우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여기서부터 오는 물을 그러니까 관찰해 가지고 미리 준비했다가 처리해서 시로 보내는 일 하는 거야. 저서 이 전체 다야. 글쎄. 이것보다 더 크지. 여기는 일부분이고. 흐리기도 하고. 응. 잘 안 보이기도. 너무 하고. 넓어서 지금 끝이 보이지 않아. 끝이 없어. 나중에 끝이. 나중에 지도로 보여드릴게. 어떤지. 아니 그 저기 비행기 타고 올 때 비행기 그 지도가 나오거든. 근데 비행기로 타고 가도 한참 걸리거든. 거기 지나가는 호수 길. 그래도 갈매기로 그래. 그러니까 나는. 바다가 아닌데 왜 월마트나 이런 큰 마트에 저런 새가 있나 해서 야 너는 여기 왜 있니? 내가 쟤네들이 호수 갈매기들 호수 갈매기들이 어 뭐 먹을 거 찾아서 어문데 엄청 많이 이리도 있고 저기 어딘가 보니 엄청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 자전거 타고 이렇게 쭉 이 비치를 돌아다니면 좋아. 자전거 들어와 돼 있어서 봄에는 자전거 싣고 와서 많이 타. 너무 좋다 진짜 연어. 근데 호수 전체를 자전거로 도는 코스가 있으려나? 그럴 수도 있지. 호수 없을... 전체 돌라오면 한반도 도는 것보다 더 크던데. 그렇겠지. 3000km. 뭐 또 아주 또 도시락이 아니라 소설 갖고 댕겨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돌아야겠어. 소설 갖고 댕겨도 쌀 반찬을 좀. 그렇지. 쌀 반찬 물 뭐 전부 다 가지고 댕겨가지고 이 한 바퀴 돌라마. 아이고. 한 바퀴 돌. 너무 재밌다. 아이 참 크다. 그러고 이거 보고 서해 바다라고. 레이크 에리. 아 이게. 에리 이리 호수. 우리말로는 이리 호수라 그래요. 이리 호수. 이리 호수. 자기야 근데 추워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딴 데 찾아가.